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트의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하려니까 막 혀도 꼬이네요. 네, 여러분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구독자가 4,000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Q&A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지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그래도 좀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질문을 안 해주실까봐 사실 조마조마했는데 그래도 댓글을 좀 달아주셔서 이렇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SM님께서 먼저 구독자 4,000명 넘으신 거 축하드려요. 정말 현찬학태에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서울 경기로 답사를 못 가는데 답사 가면 좋을 것 같은 지역이랑 건물 알려주세요. 현대의 전통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알면 좋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것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순서로 따지면 가장 먼저 와야 될 곳은 결국에는 경복궁인 것 같아요. 경복궁, 광화문을 딱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모든 답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축물, 특정 건축물을 답사를 하는 것보다 먼저 그 도시 전체의 느낌을 실제로 걸어 다니면서 느끼고 또 사진도 찍고 또 풍경도 보고 사람들도 구경하고 하면서 그 도시 전체를 이해하는 그런 큰 틀에서 답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화문 기준으로 이제 경복궁도 보고 서촌 골목도 돌아다니면 진짜 아기자기한 예쁜 건축물들도 많고 또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서촌 골목도 돌아다니면서 네, 시장길에서 뭐 간식도 사 먹고 빵집도 맛있는 데 많으니까 또 오른쪽에는 이제 삼청동 갈수 있잖아요. 삼청동에도 이제 골목골목마다 아기자기한 카페부터 해서 건축물도 많이 있고 또 현대미술관도 있으니까 미술관 건축물도 보고 또 블루보틀도 있고 네, 갈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삼청동에는 올라가다 보면은 네, 한옥마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근처에 인사동길도 있고 정말 많아요. 풍경도 좋고 갈 데도 많아요. 그래서 또 광화문 중심으로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청계천 따라서 쭉 걷다 보면 동대문 쪽으로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청계천을 따라가지 않고 쭉더 내려가면 서울시청 그리고 명동까지 이어져서 남대문 쪽도 다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답사할 수 있는 곳이 정말 많기 때문에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남대문 쪽에서 서울로 타가지고 이제 서울역 쪽 근처도 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첫 번째로 시작으로 하시고 또 서울 경기권에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은 건축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부터 서울 중심부터 한번 답사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 좋아요. 언제 가도 좋고 새롭고 한 번에 가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가보면서 서울과 친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채널 같은 거 유튜브 채널도 추천 부탁드렸는데 일단 뭐 디지트 채널이 가장 요즘에는 영향력이 큰것 같긴 해요. 특히나 여러분들에게는 직장인들 그리고 뭐 탈건하신 분들 인터뷰도 되게 많고 그리고 학생분들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접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엄마 건축가님도 저의 구독자셨는데 저도 유튜브 채널을 따라서 구독하고 가끔 찾아뵙는데 독일에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피드백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건축 공감이라는 채널도 있고 또 리벨럽이라는 또 채널이 있는데 또 대학생분들이 운영하시던 채널이었는데 저도 자주 솔직히 찾아뵙지 못했는데 진짜 요즘에 되게 열심히 답사부터 해가지고 재밌는 콘텐츠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끔 구경을 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지금 딱 생각나는 건이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침 또 엄마 건축가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처음에 왜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저는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거는 그냥 일상 브이로그를 담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5학년 졸작을 시작할 때쯤에
이제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졸작을 하면서 제 일상을 담고도 싶었고, 또 저 여자친구와의 기록을 또 담고 싶었고 그랬는데, 이게 제 일상을 담다 보니까 제가 건축학과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저한테 정보성 영상을 또 많이 원하셔서 제작을 하나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건축 멘토링 채널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만족합니다. 또 제가 다른 전문가들처럼 뭐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있다거나 건축 실무에 대한 뭐 지식이 해박해서 여러분들에게 실무를 알려드릴 수는 사실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채널은 건축 멘토링 채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컨텐츠 중에서 건축 게임이나 건축 영화, 건축 넷플릭스 영상을 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사실 저도 뭐 심즈라든가 뭐 마인크래프트 이런 거 막 하시는 분들 봤어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실제로 모형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건축 영화나 넷플릭스는 사실 제가 사실 많이 찾아보고 있진 않아요. 제가 좀 많이 소모하고 있는, 많이 찾아보고 있는 컨텐츠는 제일 넘버원은 건축탐구 집이에요. EBS에서 만든.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컨텐츠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나중에 뭐 리뷰하는 영상 이런 건 한번 찍어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이런 쪽으로는 크게 손발이 뻗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모님과 또 진민님의 질문에 답변 한 번에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저는 운동에 관해서는 필수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버틸려면. 왜냐면 허리 건강, 특히나 목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 이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운동은 꼭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헬스장을 등록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맨몸 운동 위주로 했고, 특히나 이제 철봉을 위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등하교 하면서 시립운동장이나 이게 철봉 있는 공원에 꼭 들려서 철봉을 열심히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서 뭐 팔굽혀펴기나 이런 운동, 스쿼트 같은 거 열심히 해주고 그 정도였고요. 운동을 사실 많이는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점점점 조금씩 살이 찌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애와 학업에 대해서는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답은 아니에요. 제 생각에 국한된 얘기니까 뭐, 알아서들 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일단 캠퍼스 커플, CC는 좀 비추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캠퍼스 내에서 이제 공과사가 없어진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공부나 학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보통 캠퍼스 커플이 되면 그 시간들을 다 같이 보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은 공과사가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서로 윈윈하면서 가르쳐주고 좋은 영향으로 주는 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겠죠. 왜냐면 서로 이제 뜨겁게 처음에 사랑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여자친구, 결혼을 준비하는 여자친구가 3학년 때 만난 여자친구인데, 그때 여자친구는 저랑 상관없는, 건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 있는 여자친구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나의 학업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끝내려면 효율성이 오를 수밖에 없고, 내가 이 시간에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과제를 해도 주구장창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데이트를 하고 오면 이제 급한 마음, 혹은 데이트를 하기 전에, 데이트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적당선을 딱 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 관리가 되게 잘 됐던 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CC는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뭐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쵸,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연애 생활과 학업이 잘 유지가 됐던 부분이 이제 같은 CC가 아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병행하면서 잘 하려면
확실한 시간 약속을 지켜놓고 효율성 있게 그리고 퀄리티를 좀 포기하더라도 주어진 시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내지 않고 하면서 하면 이 부분에서도 성공하고 저 부분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조건 정답이 없잖아요. 건축 설계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만족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는 거죠. 내가 어느 하나에만 빠져서 몰입하다 보면 결국에 한쪽에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인지를 하고 내가 다 잘해내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어느 부분에서든 이제 희생을 조금 하더라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범위만큼 그래서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어떻게 보면 병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못했던 때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필요할 때 있어주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잘하진 못했지만 점점점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맞춰가는 게 필요하겠죠. 네, 혼자서만의 노력으론 될 수 없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린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엽님께서 벤자민 무어가 좋나요? 팬톤이 좋나요? 말씀해 주시는데 글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컬러는 팬톤이고 품질은 벤자민 무어가 아닌가 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정도입니다. 네, 건축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이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책이나 잡지, 건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글쎄요. 책은 사실 어떤 거든 다 도움이 돼요. 왜냐면 저도 책을 많이 읽진 않지만 책은 자신이 직접 서점에 가서 건축이라는 코너에 가서 내가 마음에 끌리는 책을 사서 읽으면 그건 무조건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자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뭐 책이 좋다더라 누가 읽어보라고 하더라 해서 읽는 거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책을 잘 안 읽는데 그냥 누가 추천해줘서 책을 빌려준다 뭐 읽어봐라 해서 읽는다 이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꽂혀서 산 책은 그래도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돌아봤을 때는 아무래도 독서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공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찾아보고 얻는 정보가 최고다. 특히나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직접 서점에 가보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잡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잡지도 정말 다양합니다. 네. 가장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잡지는 뭐 스페이스 잡지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건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현찬아트가 일단 좋고요. 그리고 직접 물어보셔도 좋고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조만간 네이버 카페도 제대로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제가 만드는 이제 개설하는 카페가 그렇게 도움이 될 만한 카페가 되길 기대하면서 한번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님께서 건축학과 1학년입니다. 1학기 종강하고 목표도 없이 그냥 띵깡띵깡 놀고 있는데 배울 만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프로그램들은 독학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질문과 다른 답변일 수 있는데 방학 때 프로그램 공부보다는 답사를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코로나니까 네 여러 사람들 모여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 조용하게 카메라 하나 딱 들고 아니면 스마트폰 아니면 뭐 노트 같은 것도 좋아요. 아이패드가 있으면 아이패드도 좋고 차분하게 돌아다니면서 건물도 사진 찍고 찍은 걸 카페 와서 스케치도 해보고 그래서 건물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보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진짜 공간들을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은 사실 유튜브나 이런 것들 검색해보면 충분히 배울 수 있고 내가 설계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그때그때 찾아서 배우는 게 저는 가장 큰 도움이 되고 까먹지 않게끔 배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연습을 해놔도 실습 때
내가 배웠던 거를 그걸 써먹기 위해서 설계를 하게 되는 경향이 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방학 때 열심히 해서 배운 스킬이 있는데 이번에 학기 때 그 스킬을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스킬을 쓰기 위해서 내가 그걸 스킬을 쓰기 위한 공간을 설계하게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좋다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어하는 공간에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걸 구현해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도구를 쓰는 거는 좋은데 프로그램을 쓰는 건 좋은데 이제 그 반대가 되면은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축이 적성에 맞을 것 같은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진학을 망설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혹시 메일 주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제가 메일 주소 적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실 게 있다면 제가 메일 주소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이곳으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하이라이트 질문인 것 같아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건축학과와 건축공학과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고3 여학생입니다. 건축공학과가 상대적으로 취업이 더 잘 된다고는 하지만 여자는 또 많이 뽑지 않는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건축학과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지만 연봉과 환경이 좋지 않은 반면 건축공학과는 대부분 시공사, 현장직에서 연봉은 높지만 힘든 업무로 인해 남성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해서요. 건축공학과에서는 드물지만 신탁사로 가는 방향도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신탁사도 보수적인 분위기라서 접대 업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남성을 훨씬 선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설사에 대해서도 얼핏 들었지만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배경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질문을 좀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 건설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라고 해 주셨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가장 간단한 답변은 시공입니다. 시공. 현장 관리와 시공. 실제로 건물을 도면대로 짓는 게 시공사의 역할이고요. 그게 건설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그 현장에 사무소를 차려서 현장을 관리하고 그 공정들을 그 많은 시공의 네트워크 공정들을 관리하고 또 그걸 완공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로 뭐 시공사 내부적으로 가면은 뭐 인테리어 팀, 설비 팀, 기계 팀 뭐 다 있겠죠. 설계 팀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건설사 시공사의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설계를 특화해서 개발하기도 하고 시공 기술도 개발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모든 것들 건설 분야의 모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 개발하고 실제로 실무를 진행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설사는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뽑나요? 여자도 많이 가나요? 물어보셨는데 사실 건축공학과와 토목공학과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뽑나요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는 건축학과 출신이고 저는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괄호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여자도 많이 가나요? 물어보셨는데 건설사 시공사에 여자분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 중에서도 시공사로 간 여자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그런 성별에 대한 거는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뭐 시공사나 시행사, 뭐 신탁사 뭐 이런 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별로 너무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사 사무소만 해도 실제로 남녀 비율이 거의 반반이고요. 여성분들도 정말 더 많은 사무소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녀 구분이나 이런 거는 크게 구분지어서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현장 시공에서 현장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기성세대의 이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여성 작업자가 왔을 때 이제 조금 대우가 기성세대 대우처럼 조금 이제 불합리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확실한 나의 꿈을 포기하거나 방향을 트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나아질 거고 점점 그 권리를 다 지켜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더 발전하고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아는 건축공학과 선배가
남자는 주로 현장직, 여자는 본사직을 많이 지원한다고 하는데 본사직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본사 안에도 인테리어 팀부터 뭐 설계팀 다양합니다. 기계 구조, 설비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공사 안에서도 굉장히 일이 많을 겁니다. 그 팀들이 엄청 많을 거고요. 대기업이 보통 많잖아요. 그만큼 크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답변을 자세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조만간 시공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 섭외해서 인터뷰를 할 거니까 조만간 이 질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는,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에서 여성이 갈만한 직장을 좀 추천해주세요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설계가 더 좋지 않을까.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설계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주로 다루기 때문에 디자인 능력이 조금 더 뭐 섬세하게 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끈기 있게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 뭐 그런 것도 요즘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 설계 쪽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제가 티코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제대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질문을 Q&A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야, 이제 저 새롭게 독립도 했고 이제 여름도 끝나가고, 오늘은 어제가 입추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름도 지나가니까 네, 열심히 한번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잡지 매거진에서 이제 인터뷰도 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아는 지인들을 이렇게 멤버를 꾸려가지고 함께 인터뷰 촬영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었고, 요즘에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